저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갈급하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제가 어디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보게 하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가라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들어는 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켜서 안디옥 교회 박영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아! 바로 이분이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아, 안디옥 교회 가고 싶다. 속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또 넘겨가는데 지기 목사모님 천국 지옥 간증문 또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더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아, 안디옥 교회 가자. 혼자 골방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이 생겨서 주 이름만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해서 아, 주일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때 4월 마지막 주였거든요. 그래서 갈급한 심령으로 유튜브를 계속 틀어놓으면서 뒤에는 블루투스를 켜서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강주 남구에서 살고 있는데요. 오는 과정이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서 여기까지 옵니다. 오는 도중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오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안디옥교회 지금 앱에 실시간으로 생방송하고 있는 걸 계속 들으면서 올 때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도착해서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에 서시는 우리 박영훈 목사님 봤을 때 주님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찬양은 들려오고 그때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래 딸아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는 목사님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딸아 잘 왔다. 너무너무 잘 왔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엔 너무나 갈급함이 많았습니다. 강주에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지만 정말 주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지 않다. 참 종이 없다. 내 마음에 너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세속된 모습,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왜 3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왜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 건가? 나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그 성령의 체험을 다시 체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갈급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교회가 어딥니까? 제가 먹어야 될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의 환경은 남편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가족 시댁 식구들은 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저만 교회 다녔습니다. 그도 표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영이 약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안디옥 교회 오자마자 그 뒤에 날마다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시간 빠지지 않고 그 주일에 등록하자마자 그 뒤부터 날마다 나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둔하고 미련한 자원이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정말 회개가 안 돼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당원도 받고 그랬던 나의 모습이 생활의 가운데 또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실지 모를 텐데 저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나도 모르게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이 불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회개를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강대성 밑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네가 왜 염려하느냐? 너는 회개해라.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똑같이 해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성령께서 하신다. 맡겨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난 미련해요. 저 말씀 들어도 맨날 잊어버리고 또 다시 또 세상 가운데를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반복밖에 없다. 또 듣고 또 들어라.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어라. 이해가 될 때까지 너의 행함이 될 때까지 똑같이 해라. 그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공부 가르칠 때 너희들 공부 잘하려면 복습,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설교 말씀에서는 아멘 하면서 이해가 와요. 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집에 가는가 동시에 다 잊어버려요. 그거 그걸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걸 수십 년간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 내한테는 이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오고 가고 아니면 버스 타고 오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새벽 말씀 이해가 안 되면 또 틀어서 들어보고 또 틀어서 들어보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또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이 그대로 행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대로 그냥 그대로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말다툼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라. 제발 좀 말다툼하지 말아라. 네가 죽어져라. 그리고 변론하지 말라고. 저는 남편이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벽을 두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주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도 각자 받은 말씀대로 말을 해버리니까 서로 말을 하다가 변론만 하게 돼요. 종교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자고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만 하자고 그렇게 하고 그냥 대화가 단절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새벽 말씀 그대로 너희는 변론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오직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오직 온유 겸손 사랑으로 훈계하라 이 말씀 그대로를 했습니다. 해봤어요. 하나님 난 사랑이 부족해요. 난 교만한 자고 나는 이기주의자고 나는 정결치 못한 자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 남편과 하나 되어서 같이 한 교회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 저 소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새벽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오늘 받은 이야기를 집에 가서 남편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자랑을 했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 난 행복해. 난 지금 너무너무 즐거워. 나 첫사랑 다시 해보겠어. 남편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 나는 당신이 존귀하고 보배롭고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인지 몰랐다고. 정말 당신 최고다고. 나는 몰랐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그걸 몸소 실천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남편이 4시 반쯤에 나가니까 남편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남편이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피곤치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입에서
성령도 달라졌는데 안디옥계 가드마 180도 변했네. 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여기에 나오셨네요. 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아까 갑자기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기보 사모님을 갑자기 만났어요. 가지고 사모님 저 요즘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기보 사모님 설교 말씀 그 간증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라고 했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들은 것 같아요. 저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지기복 사모님 두 권 책을 주래요. 사주래요. 구해주래요. 갑자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당신 그거 들었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들어봐.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천국하고 지옥 정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셔가지고 쓰신 책이래. 한번 들어봐. 읽어봐. 한 번만 들어봐. 운전하면서 블루투스 있으니까 우리 박영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찬양하고 우리 지교복 사모님 간증 그거 설교 계속 들어봐.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이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된 것이라고 날마다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기주의자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받으면 돼 그랬는데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낮아지고 온유한 자로 나가게 되니까 남편이 변화되더라고요. 남편이 나도 가고 싶다.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네. 광주에는 이런 게 요즘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네. 남편 입에서 천주교를 다니던 신앙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을 지기복 사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잠깐 앉았거든요. 오늘 차다 시간에 간증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저 말도 못하고 저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감증을 해요? 이거 산 증거잖아. 목사님 오늘 설교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기부 사모님 책 두 권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데 감증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감증해.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자리에 와버렸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저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안디옥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고요. 와가지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가 몸소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다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죄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간절히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단에서 떨어진 모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내가 주님께서 말하는 명령으로 들으라. 그 말씀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역사하지 않았구나. 내가 순종만 하고 내가 행동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우와, 이렇게 쉽네.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오늘 것만 복습하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구별 처리할 때 말씀 떨어진 것도 그대로 순종하고 그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반복해서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행함으로 실천을 옮겨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기봉 사모님 두 권의 간증 책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 책만 읽어보라고 선물만 줘도 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와, 너무 쉽다. 우리 안디옥교회는 전도하기도 너무 쉽네. 근데 너무 내가 행하질 않았네. 어렵게만 생각했네.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단에서 목사님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오늘 순종해보자. 그거 지기복 사모님 책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거 그대로 순종해보자. 살아서 역사하니까. 도구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은혜 받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참종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예언하고 있다. 10년 기도 우리가 봤잖아요. 요즘에 계속. 그것만이 아니라 단에서 선포된 설교 말씀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순종만 하면 그걸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